오늘은 지난번 신석기 미술에 이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미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은 두강 사이의 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두강 사이의 땅이라고 했을 때이두 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입니다. 근데 이두강 사이의 땅은 예전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었냐? 그러면 여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 이거 누구의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중 하나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모나리자도 있겠고요. 최후의 심판도 있겠고, 이렇겠지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시스티나 대성당에 있는 천지창조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예, 천지창조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한 장면인데 지금 여기 헐벗은 두 명의 인물이 있죠? 이거는 당연하게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고요. 여기는 나무를 이렇게 꼬고 여기 사람을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존재는 뭐냐? 선악과를 막으라고 꼬셨던 그 뱀이죠, 뱀. 여기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뱀을 이러한 상반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특히나 여성의 모습으로 그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되면 미켈란젤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죠. 이 두강 사이의 땅을 예전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기에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했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발굴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강이 어디냐? 네 개의 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넷째 강이 바로 아수르,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 유브라데 이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요두강 사이의 땅을 보통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그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곳을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여겨서 거기를 발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발굴은 못했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어떤 유적지들을 동산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바벨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은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발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혹은 수메르, 아시리아, 아카드,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러한 두 강사의 땅과 거기보다 조금 더 확장한 이 지역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에이션트 니얼리스트,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미들리스트, 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니얼리스트라고 말하는 니얼은 가깝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구 중심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들리스트라고 쓰는데 문제는 이 에이션트 니얼리스트, 우리가 흔히 고대 근동 이 용어가 근대 학문이 그리고 고고학이 발전되어 가고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학문적 용어로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문화인류학이나 이런 데서 고고학이나 말할 때는 보통 ancient nihilist, 즉 고대근동이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이것은 상당히 서구 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이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고학의 발전이 바로 서구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고고학이 가장 발전한 대학, 가장 고고학으로 치자면 1위라고 할수 있는,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라든가 케임브리지라든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영국이죠, 영국.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구 중심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그게 개념이 정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서구적인 어떠한 시각이 있지만, 그래도 학문적 용어로 다시 바꿀 수는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에이션트 니얼리스트, 고대 근동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선 이렇게 고대 근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대 근동은 일단 고대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죠? 니얼리스트, 즉 지역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랬을 때이두 가지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공간. 니얼리스트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여기 지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앞으로 서양미술사 하면은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오는 곳이죠. 문명은 지금의 유럽 문명이라고 하면 여기 있죠?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그리고 뭐 독일, 스위스, 뭐 스페인, 이런 이야기를 서유럽을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의 고대는 어디였어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였죠. 그리스와 여긴 어디예요? 지금의 터키지만 아나톨리아 구원이라고 하죠. 아나톨리아 구원 이건 뭐 그리스 미술 할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서구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흑해 있죠?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그리스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을 서양, 그리고 이쪽을 동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 이쪽을 서양이라고 하니까 고대, 근동, 가까운 근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까운 쪽, 여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터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터키와 두 강사의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 뭐, 이라크니, 사우디아라비아니, 기타 등등 이러한 반도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여기까지를 일컬어,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를 일컬어, 여기죠, 여기. 문제는 여기는요, 옛날에 문명이 거의 발전이 안 했기 때문에 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강, 옛날에는 물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요강 주변으로서 여기를 고대 근동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을 고대 근동, 즉 가까운 지역에서 이 공간적으로 고대 근동이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언제까지를 고대, 이때 고대 근동에서 고대라고 말을, 에이션트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요. 이때를 에이션트라고 말을 합니다. 기원전 330년 이전이죠. 기원적 330년 이전이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원전 330년에 누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바로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에서 동쪽으로 쭉그 점령을 해 나가죠. 그렇게 동쪽으로 쭉 점령을 하면서 인도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 문명을 동쪽으로 퍼뜨렸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헬라스, 그리스는 헬라스죠.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 시기라고 일컫는 이 시기 이전까지를 에이션트 니얼리스트의 에이션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 문명은 예를 들어서 가장 그리스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이 시기를 고대 에이션트라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리스 문명은 또 다른 그리스 문명으로 따로 놓고 말을 하지만 여하간 이 에이션트 니얼리스트라고 했을 때 중동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기원전 330년까지를 말합니다. 혹은 이제 로마가 있고 뭐 기타 등등 로마에 뭐 카이사르가 있고 이 로마가 이집트나 이런 것들을 점령할 때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집트가 헬레니즘의 정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에다가 무슨 도시가 있죠?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해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짓죠. 그 도시 이름이 뭐겠어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헬레니즘이 이 고대 근동까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보통 기원전 330년까지를 에이션트 니얼리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때의 이야기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기에 이야기, 에이션트 니얼리스트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 이 시대와 공간 속에 차지하는 두 개의 가장 큰 문명이 이 서양 문명을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두 개의 문명은 뭐냐? 바로 하나는 이집트, 그리고 하나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 문명입니다. 이집트와 히브리 문명이죠. 이 이집트와 히브리 그리고 플러스로 또 어디예요? 플러스로 여기 있죠. 그리스화된 그리스와 로마죠. 그레코로망이라고도 하죠. 요것 그리고 플러스로 나중에 되면 중세 시대지만 나중에 되면 어디예요? 저기 북유럽에서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죠. 게르만족들의 문명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된 문명들이 곧 서구 문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뚱맞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이 니얼리스트, 에이션트 니얼리스트라는 시기를 꼭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와 히랍이라고 제가 슬라이드에는 했지만 이때 히랍이라는 것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권이 같습니다. 언어권 자체가 같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이집트 언어권은 좀 다르지만요. 상당히 이 히랍 문화권은 공통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랍, 즉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데 이거 영어죠, 영어.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헬라스라고 일컬었고 그것을 한자로 번역한 게 바로 히랍입니다. 그리고 히브리는 오늘 말씀드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설명드릴 곳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도자기 붙어있는데 이 도자기는 지금 보시면 어디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할라프 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6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도자기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 시기를 바로 텔 할라프 시기다라고 일컫죠. 텔 할라프 시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규정 짓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6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있죠.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두 개가 있을 때요 위쪽 상류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텔 할라프입니다. 그래서 이 텔라하프라는 도시가 발굴이 돼서 이 도시에 있는 유적에서 발굴된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항상 역사는 그렇죠. 역사는 칼로 잘라놓듯이 시간도 공간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에야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그 국경선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이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거의 희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상당히 융합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텔할라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문명권을 텔할라프 문명이라고 일컫지만 이 도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과 구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는 6100년, 기원전 6100년부터 기원전 4200년이라고 적었지만 꼭 이렇지는 않다. 범 텔할라프 문명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는 여기 상류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는 것들을 텔할라프 문명이고 그 시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랄라프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디죠? 퀘베클리 테페. 그리고 측에 보면 차탈휘 그 문명 바로 아래입니다. 문명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점차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하간 그첫 번째가 바로 이 탈랄라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로 보시면 바로 여기가 탈랄라프라는 곳 바로 도시고요. 이 탈랄라프라는 곳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 성곽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사람, 막스 폰 오펜하임이라는 사람입니다. 막스 폰 오펜하임이 그때 당시에 발굴했던 그 모습들이죠.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언제라고요?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PPNA, 뭐 PPNA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빨간색은 뭐예요? 도자기,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라고 할수 있는 토기를 사용하기 전 단계의 문명들이죠, 문명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명, 어떤 문명, 어떤 문명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할라프 문명을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전 5400년경으로 봅니다. 물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한 6, 7000년경까지의 문명입니다. 엄청 오래된 것이죠. 그 문명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부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막스 폰 오펜하임이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발굴을 했고 이것들로 인해서 이 고고학계가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시끄러워서 이계열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막스 폰 오펜하임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물 연도가 같죠? 1860년부터 1946년까지죠. 이 1860년에서 1946년, 특히나 이 1946년 이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막스 폰 오펜하임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나 부장품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 부장품들이 그 연합군의 폭격을 맞고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싹다 부서집니다. 원래 막스 폰 오펜하임이 이걸 기증했습니다. 박물관에 기증했다가 그 박물관에 폭격을 맞거든요. 그래서 싹다 부서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다 폐기하거나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막스 폰 오펜하임이요. 자기가 발굴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탈할라프 문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 폰 오펜하임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것을 다시 대구매합니다. 보관을 해주면서 이게 나중에 고고학이 발전하게 되고 보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다시 또 이게 복원이 돼서 이 고고학 발전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이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복원하는데 맡겨놓게 되죠. 고고학자들에게 이것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다 복원이 된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게 복원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복원이 되는데 그때 복원이 약 산산조각 난 조각이요. 2만 7천 조각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만 7천 조각 정도 되는 것들을 모아뒀던 것이 나중에 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001년부터 복원하기로 독일이 복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복원이 완료가 됩니다. 이 복원을 하는 것 자체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탈할라프 문명의 그 박물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복원을 완료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비어있죠? 이건 시멘트로 채워놓거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물질들로 이렇게 채워놓는데, 이 복원은요,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큰 것들을 어느 정도 복원을 해놓으면 자잘한 부스러기들은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복원됐는데, 여기 다 깨진 거잖아요? 이 자잘한 부스러기들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복원 완료 선언을 하고, 그걸로 여기까지 다, 라고 해서 이거를 그 원상 복구한 것이다라고 결국에는 그 선언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 완료되어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가보시면은요, 여기 베를린 박물관에 가보시면 요 탈할라프 문명 박물관천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탈할라프 문명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 탈할라프 문명의 원형이 어디로 그대로 승계가 되게 되냐 그러면 지금과도 같은 지금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 이거는 아시리아의 유물이 발굴된 것인데 이 아시리아의 물건은 비슷하죠. 이거 비슷합니다.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죠? 황소입니다. 황소. 황소. 혹은요? 이거는 황소지만 혹은 사자의 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독수리입니다. 아니, 몸통까지는 뭐 거의 소죠. 소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형상을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요. 요거를 몸통은 황소고요. 날개가 독수리죠. 정확히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라마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동물인데 그래서 보통 뭐 신수라고 하죠. 신성한 동물이라고 해서 신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 그러면 사람처럼 현명하고 머리니까 그리고 독수리 날개가 있죠. 독수리 날개처럼 이 재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빠르고 그리고 황소나 사슴처럼 강인한 어떠한 존재를 라마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원형이 여기서 보시면 탈할라프 문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날개고요. 독수리 날개, 깃털 보이시죠? 깃털 날개고요. 다리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 역시 사람의 얼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이러한 탈할라프 문명 및요두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서부터 나죠? 요 문명권들은요, 싹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와 교류를 무척 많이 했던 여기 이집트 문명까지. 거의 비슷한 문명권으로 계속 교류를 했던 문명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꺼번에 일컬어 고대 근동이라고 일컫죠. 그런 것이 지금 말씀드린 강의 상류 탈할라프 문명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문명은 점차점차 강의 하류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하류의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문명은 보통 비옥한 곳에서부터 발전하죠. 그런데 비옥한 곳은 강의 상류보다는 강의 하류가 더 비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강의 하류보다 강의 상류부터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러면 문명의 시작이 여기서도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문명이 꼭 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집트를 건너서 이렇게 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저 끝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아덴만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오는 케이스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을 통해서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딱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상류에서부터 문명이 더 발전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이 상류는 사진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하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의 하류가 비옥하다 못해 이게 물이 너무 많아요. 강이 범람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같은 것들을 보시면요. 강이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요. 강의 범람이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번 범람을 하게 되면 아예 지형이 바뀔 정도로 크게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하류가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관계수로입니다. 즉 치수산업이 되어야 됐었죠. 그래서 치수산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 강의 하류에도 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보시면 특히 바빌로니아의 점토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게 만들어지게 이게 발견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길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죠. 이렇게 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길이냐 그러면 바로 카날 즉 수로죠. 수로. 이게 가장 오래된 바빌로니아의 운하죠. 운하. 운하 수로. 예, 운하. 운하 지도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보시면 기원전 17세기경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되어야 방금 탈할라프 문명은 몇년 전이었어요? 약 8000년에서 6000년 전이었다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여기로 몇년 전이에요? 약한 3, 4000년 정도 전이 되어야 3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한 17세기, 18세기 정도 되어야 운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치수가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뭐가 많아져요? 생산물이 많아지게 되겠죠? 생산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서 권력 집단이 발생하게 됩니다.